안녕하세요. 2021 아르코 현장 데트론의 세션 3번, 위드 코로나 시대의 예술 지원 정책 방향 세션의 사회를 맡은 정유란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문화예술 정책 및 제도 관련 주요 이슈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아르코 현장 데트론의 사회자로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며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웨비나로 개최되는 이번 데토론에는 유튜브로 동시 생중계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1월 중에 다시 보기 서비스가 6개월간 제공됩니다. 또한 2021년 1.4분기 중으로 데토론의 사후 자료집을 제작해서 공유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예술 지원 정책 방향 세션은 앞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술가, 유관기관 및 학계 관계자, 대학생 등 많은 분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서 줌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세션에 참여하신 발제자, 토론자분들 외에도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Q&A 및 채팅 기능을 통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사항 등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가 끝난 후 진행되는 종합토론 시에 손들기 기능을 활용해서 의사 발언하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또한 현재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화면에는 배리어프리를 위한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다양한 의견과 질문사항 남겨주시고 혹여 기술적인 문제로 송출 문제가 발생 시에는 하단의 줌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거나 향후 제공되는 다시 보기 서비스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2021년 아르코 현장 데토론회의 주제는 문화예술의 도전과 변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밝힌다입니다. 총 12개의 세션 중에 오늘 진행되는 세션은 세 번째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예술 지원 정책 방향 세션입니다. 본 세션은 코로나19에 대한 공공지원 공과 분석을 통해 향후 재난사회에서의 예술 지원 정책 원칙과 대응 체계를 제안하고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피해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취지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한하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주임연구원님이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문화정책리뷰 편집장이신 김소연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참여해주시는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르코 한국싱가포르 국제예술공동기금 총괄기획자이신 김정연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극단 사계탐사 대표이신 박혜선 연출님 나와주셨습니다. 유수훈 숨 엔터테인먼트 대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푸른 연극마을 배우이신 이담금 선생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도남문 국악당 총괄실장이신 최민호 PD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코로나19 대응 흐름과 정책적 시사점, 해외 사례 및 예술위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리뷰, 저희 코로나19 대응 TF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하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주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한하경 주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대응 흐름과 정책적 시사점, 주요 해외 사례 리뷰 및 예술위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그런 코로나19 해외 사례가 이제 저희가 한 올해 4월 정도까지 리뷰한 이제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를 드릴 텐데요. 사실 좀 시의성이 좀 지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좀 한 가지 지점에 주목을 해서 이렇게 사례를 좀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류는 항상 역사를 통해서 항상 앞으로 나아갈 바를 이제 모색하곤 했는데요. 아직 코로나가 본격 확산된 지 한 2년여 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이런 현 상황에서 좀 지나온 과정을 다시 돌아보고,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좀 이런 취지를 바탕으로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19 대응 해외 사례 관련한 그전 세계 주요 대응 현황부터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직후에 그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예술가를 위로하고 또그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전 세계에서 이제 이어졌었는데요. 그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그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영감을 주고 달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예술의 힘이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그 중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독일 문화부 장관님은 예술가들은 필수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예술가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였고요. 또 영국의 문화부 장관은 삶의 놀라운 부분이 문화예술 분야의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그 예술의 중요성과 또그 굉장히 예술을 빨리 그예좀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그 긴급한 메시지들을 이제 전달하였습니다. 예, 그 코로나 이제 그 긴급 코로나19 긴급 대응책을 이제 국제기구, 국가 그리고 산하 예술기관 순서대로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EU 회원국의 그 문화창조산업 분야, 즉 CCS 분야라고 하는데요. 관련 정책을 좀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EU에서 이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 지원금의 연장뿐만 아니라 실업계획, 프리랜서 수당, 그리고 대출 담보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각 분야별 이제 왼쪽에 분야가 있고요. 또그각 국가별로 지원책이 얼마만큼 시행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연구와 시각화 작업도 병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직접적인 지원책은 아니지만 전 세계인의 어떤 그 인식,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제고 위한 캠페인도 진행되었는데요. 유네스코에서는 팬데믹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촉구하면서 넥스트 노멀 캠페인을 전개하였고요. 특히 이 일환으로서 예술가 지원과 문화 접근성의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레질리 아트 캠페인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단위 지원책에서 독일이 가장 앞섰는데요. 2020년 3월에 예술 분야와 예술가의 중요성을 필두에 언급하면서 발 빠른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왼쪽에 그림의 이제 기사 제목 중에 보시면 다른 나라를 부끄럽게 한다는 문구가 좀 인상적인데요. 그만큼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술 기관 중에서 특히 이제 영국예술위원회의 그런 3단계 지원 방향 제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1단계 그 긴급 대응뿐만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안정화 2단계, 그리고 미래 대응을 위한 3단계, 이렇게 좀 체계적인 중장기 대응 방향까지 주로 고려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긴급 대응을 위한 대응책의 수립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국 문화부의 그 문화쇄신 PF 실무그룹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팬데믹 이후에 재건의 어떤 문화예술 분야 재건의 방점을 두고 2020년 5월에 출범을 하였습니다. 문화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부장관 5명과 그각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요. 표와 같이 8개 워킹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TF가 진행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주요 이제 그 실무그룹 역할을 보시면요. 그 부문별 지침 개발 지원, 그리고 이것을 보급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또그 현장에서 오는 다양한 제안의 어떤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주요 성과로는 그 관련 분야의 어떤 보호를 위한 재원 투자와 더불어서 코로나 보안과 그 재계장 가이드 47개를 마련해서 확산시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20년도 10월 기준 결과이고요. 그 이후에 좀더 많은 성과들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해외 지원 정책을 총 6개 주제로 나눠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예술가 및 단체 지원인데요. 가장 그 신속하게 대처했던 독일에서는 예술인, 문화 분야 그 소기업 지원 외에도 실업수당, 사회보장비, 손실보상 등을 지원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이후 미래 대응을 위한 New Start Culture 기금 지원으로 미술품 수집 지원, 매출 손실 지원, 세율 인하 등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곧그 다음으로 이제 문화시설 운영 또는 재기관을 위한 그 가이드 마련 사례인데요. 영국의 사례의 경우 이제 정부의 그런 코로나19 회복 전략에 따른 재개관 시점이 7월 4일로 이제 발표됨에 따라서 문화쇄신 TF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이드가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그 공연 분야 5단계의 그 로드맵이 있었고요. 이 단계에 따라서 이제 뉴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로드맵 단계에 따라서 관객을 공연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는데요. 관객과 공연장 종사자를 모두 고려하는 가이드라는 점에서 좀그 의미가 있고요.
특히 공연장의 조건에서 특정 악기에 따라서 바이러스 전파력을 과학기술기업도 연계해서 실험하는 시도들도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전시 분야의 가이드도 마련되었는데요. 대표 사례로 박물관 재개관을 위한 모범 실행 가이드가 발표되었습니다. 역시 문화부와 문화세신 TF 소속 워킹그룹의 지원으로 국립박물관장협의회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는데요. 박물관 관계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 가이드의 조성에 좀 주력한 가이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박물관 재개관 타임라인도 발표했었는데요. 당시 이제 2020년 3, 4분기 당시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공연장이 폐쇄되고 뭐 취소되고 굉장히 패닉에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차분하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좀 차별화되는 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유럽 사례 외에도 미국의 민간단체 ESA에서 발표한 예술 이벤트 재개장 국제 가이드가 있었는데요. 국내에 그런 우리나라의 공연장 안전지침 수립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르코 인력개발원에서 이제 이 국문 번역본을 제작을 하였었고, 또 전문가를 모셔서 특별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가이드 외에도 좀 주목해볼 점은 사실 국내에서 일부는 좀 많이 좀 부족했던 부분인데요. 바이러스가 공연장에서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실증 실험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표 사례만 하나 말씀드리면 독일의 리스타트 19인데요. 1,500명 모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요. 이제 연구 결과 위생 관념을 잘 준수한다면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이런 대규모 콘서트를 진행하더라도 전체 유행병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환기나 공기 교환을 위한 어떤 환기 기술 개발 이런 시스템의 보급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좀 시사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예, 그 세 번째는 이제 대안적인 신규 예술 신규 사업 지원인데요. 예술 영역을 타분야 연계해서 이제 확장하는 그 시도가 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런 디지털 기술, 온라인 기술, 온라인 등을 활용한 이제 지원 사업들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문화부에서 구축한 쉐눈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영국의 그런 디지털 컬처 네트워크 사례를 보시면, 영국은 사실 그 팬데믹 이전부터도 컬처 이즈 디지털이라고 해서 디지털 기술이 어떤 예술 분야에 어떤 연계돼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또 관객 확산의 측면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었고요. 이제 팬데믹과 더불어서 좀 더 그런 창작 방식으로 활성화 모색을 위해서 이러한 그 네트워크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네트워크에서는 그 예술가 어떤 예술가뿐만 아니라 단체들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을 했고요. 2020년도 하반기 기준에서 700여 개 단체 1000이고 그 1000여 개의 사례를 지원한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그건 지금 굉장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되던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는데요. 이후에서는 신유럽 바우하우스 사업을 보완하였고요. 이는 이제 그 예술과 기술 융합에 기반한 문화 사업을 통해서 유럽의 그린 뉴딜을 구현해 나가자는 또 문화를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정책을 표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보고서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 국내외 소통과 네트워크 지원인데요. 그 문화창조 산업 분야에 대한 모든 정보 제공과 소통을 돕는 크리에이티브 유나이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인데요. 정책 연구입니다. 그 작년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황 진단과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습니다. 대표 사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OECD 이제 문화 창조 분야 보고서를 볼 수 있는데요. Recording in progress. 예, 당분간 어떤 그 문화예술, 문화 창조 산업이 굉장히 그 지속 악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였고 또 그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 지원의 어떤 한계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런 디지털 변화에 따른 영향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주목해야 되고 또 여러 분야 간의 연계 협력에 파급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의 어떤 중요성도 문화예술 분야에 좀 시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 보고서는 이제 사회과학 미국의 사회과학 분야 연구 싱크탱크인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좀 주목해볼 지점은 시각 예술, 음악, 연극 등 이 예술 분야의 직업에서 약 3분의 1의 그런 임금 고용 손실이 발생한 것을 추정하였고요. 이제 이에 대한 정책 재원으로 정부 재정의 지원 촉구.
그리고 창조산업 종사자에게 그런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뉴딜 프로그램을 구안할 것을 이제 이제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EU에서 그런 UN의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유럽의 문화 창조 산업 분야의 조성을 위한 3대 주력 계획과 6대 쟁점을 발표한 연구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예, 나중에 또 세부 내용은 표기해드린 출처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이제 그 여섯 번째 항목인데요. 그 정책 고민 확산의 측면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예술의 가치와 더불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예술가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온라인 작품 전시 축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미국의 그 민간 예술단체인 American for the Arts에서는 예술이 희망을 만듭니다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였고요. 또 국제박물관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아이콤에서는 전 세계 정부 정책 결정자를 대상으로 박물관 구호기금 할당에 할당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선 그 여섯 개 주제를 통해서 살펴본 그 종합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주요 특징을 이제 특징을 중점으로 살펴보면 이제 크게 다섯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코로나19 그 확산에 따른 어떤 긴급 대응뿐만 아니라 중기 및 장기 대책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전 세계의 어떤 정상 그리고 국제 기구까지 더불어서 예술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노력한 지점을 굉장히 높이 설 수가 있고요. 이는 어떤 지원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그 메시지와 함께 그 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영국 사례를 들어드렸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위기 대응 협력 그 네트워크 체계의 운영인데요. 굉장히 발 빠르게 좀 그 어떤 현장과 지점을 그 맞다른 지점을 모색하면서 진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에 따라서 이런 TF 등을 이제 구심점으로 해서 그 장르별 세부 대응 체계가 마련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규 지원사업 발굴을 통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체제 개선과 또 차세대 수요에 대응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 이제 결론인데요. 이제 그 저희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TF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정책의 모색과 또 대응 방안을 이제 좀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년에 가까운 시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그런 코로나19의 대응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술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의 어떤 그 메시지, 네,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그런 재고하는 메시지 확산의 노력이 국내에서도 많이 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문체부에서도 굉장히 그 가이드라인에도 많은 지원책을 마련해서 그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유관기관과 예술 현장과 같이 연계해서 어떤 그 대응책을 마련해가는 컨트롤타워 수립의 필요성이 도출되었습니다. 예, 네 번째는 그 문화예술 장르별 세부 이제 대응 가이드가 이러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현행지 문체부에서 가이드라인들이 이제 많이 계속 마련이 되고 있고요. 이것들이 현장에서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활용도를 제고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예술위원회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술과 기술 융합 창작 뿐만 아니라 기후 환경 변화 등과 같이 그런 뉴 노멀 시대에 좀 더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 예술 정책의 외연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그 내용을 이제 발표드릴 텐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제 코로나19 그 대응 현안을 이제 작년과 올해 상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선 영국 예술위원회에서 제시한 그 3단계 기준에 따라서 그 예술위에서 진행한 코로나 위기 극복 주요 사업 현황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긴급 대응과 버티기입니다. 네, 그 총 159억 원의 긴급 지원 마련으로 예술계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고요. 2020년 3월 보조금 운영 완화 지침을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두 번째 안정화 지속하기인데요.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의 셧다운 없는 공연장 유지는 국내에서 유일한 사례로 굉장히 좀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또 사전 방역에 대한 어떤 조치들은 뒤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한 이 외에도 그 문화예술 지원 정보 통합 플랫폼인 아트누리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에서는 공연장 사정 반영을 위해서 고스트 LX에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였고요. 그 공연제작 및 관람시설 복원 위험 평가서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이 내용은 그 문체부에서 올해 이제 8월에 발발한 그 공연장 매뉴얼의 제작의 토대가 되기도 했고, 저희 아르코 예술극장뿐만 아니라 그런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 매뉴얼을 제작한 것으로 예,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미래의 마지막인데요. 미래 대응 준비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안적인 신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술과 기술 융합 창작 이제 지원이 특히 올해 굉장히 대폭 증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온라인 예술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뿐만 아니라 A부터 Z까지라고 해서 저작권 또 그런 어떤 창작하는 과정 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고 이제 그럼으로써 그런 그 예술가뿐만 아니라 일반 이제 국민들도 굉장히 즐겁게 향유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이제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그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또 예술위원회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책혁신소위에서 이제 포럼을 가동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를 하였고, 최근 이제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라는 토론회를 이제 개최를 하면서 이런 분야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코로나19 예술 기록, 이제 지원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일상의 어떤 상황을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시선으로서 포착하고 이것을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어떤 사회적인 정서 치유, 연대감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예술의 그 본질적인 가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감을 주고 어떤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앞서 유네스코에서 이제 했던 레질리아트, 탄력 회복성에 기여할 수 있는 좀 정책으로서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그 해외 코로나 어떤 일부 대응 사례와 시사점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코로나19 TF를 중심으로 해서 또 예술 분야의 실성 있는 정책 지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드린 내용은 그 기관 누리집의 자료에 이제 들어가시면 자료집 그 코너에서 저희 보고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나중에 또 한번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학영 연구원님께서 그 해외 사례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대응 흐름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그리고 그 저희 예술이 코로나19 대응 현황에 대해서 리뷰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로 이어가겠습니다. 팬데믹이 드러낸 예술 정책에서 예술인의 지위, 위드 코로나 시대 예술인 지원 정책의 쟁점과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문화정책 리뷰 편집장이신 김소연 평론가님께서 두 번째 발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앞에서 한우경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건 좀 이렇게 뭐 이유나 국가 차원에서 코로나 시기에 어떤 정책들이 나왔는가라는 것에 대한 발표였던 것, 그걸 정리해서 전달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 발제문은 어떻게 보면 그 상하라고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정책 결정권자들의 어떤 이슈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팬데믹 시기를 살아갔던 예술가들에게 예술가 관객들에게 그 팬데믹 시기에 예술계, 예술 현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라는 걸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아마도 이 자리에 초대가 된 거는 이제 그 저는 연극평론가이면서 문화정책 리뷰라는 웹진의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하신 이유는 그 문화정책 리뷰 때문인 것 같은데, 저희 굉장히 한 달에 한 5건 정도의 기사를 내는 아주 작은 웹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 4월 중순부터 호혜 팬데믹과 문화정책이라고 해서 아예 그 호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예술가들의 기고를 받아서 계속 발행을 했는데, 그게 한 7월 호혜를 마무리한 좀 이제
전반적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한 20여 건 정도 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그 현재 살고 있는 자기 생활을 소개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당시 이제 긴급지원 정책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리뷰도 있었고요. 네, 그럼 이제 그 내용들 그렇게 쭉 따라왔던 게 있고, 아무튼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문화정책 리뷰를 발행하고 있는 한국문화정책연구소에서 청주 문화산업진흥 재단과 재단에서 발주한 응용 연구를 한게 있는데요. 코로나19 예술 현장 기록이라는 이제 그런 연구를 했었고요. 아무튼 그러한 것 때문에 단지 저 개인이 어떤 마주쳤던 장면만이 아니라 그런 연구 과정이나 잡지를 발행하는 과정들에서 어쨌건 굉장히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배제는 그동안 저희가 뭐 여러 경로로 접했던 환증시기를 보내고 있는 예술가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발제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앞부분 공공지원 정책의 진단과 내용, 이 부분은 사실 앞에 한학용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한 요약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 토대가 되는 보고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정책 대응이라는 건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가 얼만큼 발생했고 그래서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러이러 이제 이게 피해 추산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했다. 이러이러한 지원 사업들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보면 좀 아까 한학용 선생님 글에서도 있었지만 그 저희가 이게 되게 급작스럽게 벌어진 위기 재난인데 어쨌건 정책 대응에서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그렇게 급박하게 정책 대응을 할수 있었던 데에는 어쨌건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들의 피해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 예술인들에 대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많은 공감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사회적 여론을 어쨌건 행정 정책을 수립 설계하고 이제 실행하는 행정에서 되게 긴급성에 대응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특히 이제 이번에는 긴급생활자금 지원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초기에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게 모든 게 사회가 딱 현장이 얼어붙게 되니까 비록 소액이지만 이제 이런 자격 증빙 업무를 굉장히 최소화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런 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예술 활동이 제한되면서 뭐 과정 지원이라든가 문화부 예산의 타부처 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지원 사업들이 개발되었었죠. 그래서 뭐 문화계 긴급 지원이라든가 고용노동부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등 이런 어쨌든 예술 현장에 쏟아지는 게그 되고 있는 지원에서 좀 다양한 그 기존에 있었던 사업과는 좀 다른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안 넘어가죠? 이거 좀안 예쁘게 그냥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성과 말씀. 네, 코로나, 여기.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거고요. 그럼 이제, 한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계 말씀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정책 수단의 한계인데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아까 이제 해외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되게 신속하고 아주 신속하면서도 포괄적인 지원 대책들이 마련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노조도 없죠. 예술 노조도 없죠. 뭐 등등 이제 이런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장이 되게 긴급한 상황이라는 건 알지만 거기에 되게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수단들이 되게 어려워. 되게
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급생활자금 지원이 있었지만 그거는 너무 소액이어서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마련한 것이 결국은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얻고자 하면서 이제 기존 창작지원 공모사업의 그 틀을 이제 그대로 따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긴급지원 공모사업이었지만 사실 선정 결과는 수월성 기준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정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반발도 있었죠. 반발과 실망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피해 증빙에 대한 적절한 기준도 없고, 없는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예술계 쪽에서 피해 증빙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저는 또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피해 증빙에 대해서 가난을 증빙하라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또 반발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피해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어떤 피해 대응이라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표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의성과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실 그 초기에 처음에 나왔던 문체부 코로나 대응 정책이라는 게 뭐였냐면요. 소극장 제작 지원하고 관람료 지원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뭐였냐면 막 서울시,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서울시에서 야, 너네, 극장 안에서 2미터 거리두기 안 하면 구상권 청구할 거야. 그래가지고 팔뚝 뒤집혀져 있는데, 문체부는,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코로나가 지나가면요, 저희가 소극장 제작 지원할 거고요, 관람료도 지원할 거고, 이런 식의 뭔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됐죠. 또 예술 6.1로 발표된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단일 장르 지원으로는 큰 규모이죠. 사실은 이거는 아름 공공미술 지원 예술을 했지만 사실 일자리 사업이죠. 결과 정책 목표는 일자리 사업인데 사업 전체 혼란 등 여러 한계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공공미술을 그냥 예술가의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공미술에서는 사회적 논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전되어 왔는데 이제 그런 아무리 이제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긴급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역 정책의 부재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 문체부가 아까 이제 저 한학영 선생님께서 뭐 이런 뭐 극장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라고 말씀, 이제 뭐몇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극장, 그 민간 소극장에서 그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 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 경험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이미 극장은, 그거는 이미 아무런 지침도 없을 때 민간 소극장들에서는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역수칙 만들고 서로 물품 구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방역 구축을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문체부가 한 거라고는, 질병청의 그 기준을 그냥 전달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이 폐쇄로 일관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것이 되게 문제인 게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아주 넓고 깊게 확산시키는 데 기여를 했죠. 결국 이제 이게 뭐냐면은 국공립문화예술 시설을 폐쇄한다는 건 문화예술 활동을 제한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예술계 피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수단이 없다 보니까 계속 긴급지원 방편으로 창작지원 사업을 펴야 뭐 여기에 온라인을 붙이건 뭐를 하건 간에 어쨌건 예술활동을 계속 지속시키는 방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의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사절 팬데믹의 위기는 무엇인가는 어떻게 보면은 방역 정책 부재라는 어떤 현장의 과정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사실 PPT 영상으로 뭐 이렇게 전달되긴 어렵겠지만 미발표 원고인데요. 4월 29일에 서울문화재단에서 긴급 예술 지원 결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에서는 긴급 좀 본격적인 긴급 지원 첫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딱 선정작을 보는 이제 그때 제 페이스북의 분위기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엄청난 절망감이었어요. 뭐냐면 코로나19 피해 지원이라고 했는데 맨날
창작 지원에서 우수 예술 지원에서 맨날 그 받아가는 되게 규모 있는 극단, 규모 있는 단체나 선생님들이 다 받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약간 절, 그, 그 독특한 느낌이 뭐였냐면요. 코로나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에서, 아, 그럼 결국 국공립극장을 문 닫아놓고 월급 받으면서 리허설 비용 다 보전 받고, 그다음에 저 뜨르르한 선생님들은 저렇게 피해 지원으로 받고, 결국 젊은 창작자들,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기에 밀려나는 건가, 이런 절망감 같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후에 이제 보완책들이 계속 나왔지만, 저는 저희가 지금 이런 그 정책수단의 한계가 이런 재난 시기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에서 공연을 지속한다는 것에 대한 이것도 이제 문화적인 리뷰에서 좀 칼럼인데요. 뭐 방역 규칙이라고 하면서 뭐 어떻게 하면 뭐를 하고 어떻게 하고 나오거든요. 그게 다 뭐냐면 공연을 지속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적인 지침에 따라서 공연을 두달 준비했던 공연이 그냥 날아가도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는 뭐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공연 그러니까 판때기식의 뭔가를 선택한다는 건 사실은 그게 선택이 아닌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팬데믹에서 또 문제가 이게 아니 네. 저희가 이제 예술 활동에 대한 얘기만 계속 했는데, 이제 이거는, 아티스트 인터뷰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뭐냐면 이제 이 활동 자체가 축소되면서, 그러니까 특히 신진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이제 공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그 경신은 뭐 덜하지 않아? 이럴 텐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신진 아티스트들이 이제 개인적인 굿정 같은 걸 하면 이제 네트워크 같은 거는, 오픈 파티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오픈 파티에서 이제 네트워킹 같은 게 이런 사람이 계속 만나면서 뭔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 파넬을 세상이 딱 멈추니까 이렇게 진입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공공문화시설 폐쇄가 단지 국공립극장에서 작품 못 올라갔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제 뭐냐면 작은 단체인데. 그 연극센터, 서울연극센터나 대형예술극장 무료세미나룸 같은 걸 가지고 이제 꼭 공연 대작이 아니더라도 여러 이제 창작 과정의 뭐 리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태프 미팅이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작은 단체들이 이런 걸쓸수 있었는데 이제 폐쇄를 해버리니까 아예 뭐 이런 것도 못 쓰게 되고 그 아르코는 극장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화장실도 못 쓰게 하잖아요. 다 닫아놓고 딱 극장에 공연 올리는 거 말고는 접근 금지 상태였습니다, 사실.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발표에서도 뭐그 디지털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해외 온라인 공연 영상 흥행에서 무엇을 읽어야 될까? 그런데 이제 저는 뭐 다른 거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엔티라이브 무료 상영이 딱 시작됐을 때 조회수도 조회수지만 도네이션이에요. 기부들이 막 쏟아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엔티가 열심히 그 도네이션 해달라고 해요. 진짜 근데 엔티는 돈에 그 대표 수익이 운영해서 되게 많이 찾아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뭘 보는 거냐면요. 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 극장이 닫힌 건 너무 위기야. 너무 위험한 일이야. 우린 극장에 가고 싶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위기를 다 극복하고 우리 극장에서 다시 만나요. 하는 그런 그 연결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매출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좋은 공연에서 우리의 영상화 그 정책에서 영상화 사업은 그냥 좋은 공연 영상화해서 여기 모이지 말고 집에서들 봐. 우리가 공급해 줄게. 이 이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공연 극장이라는 건 같이 만나서 뭔가 같이 함께 어떤 한 공간과 시간을 점유하면서 우리가 뭔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어떤 행위인 건데 그냥 공공극장은 세금으로 싼 값에 괜찮은 공연을 만들어주면 관객들 와서 그걸 소비하고 가는 그 이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영상화 사업 정책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죠. 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툭툭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화를 막 했다고 해서 뭐 영상화가 온라인 PG나 디지 기술을 거부는 아니고요. 또 진행을 해보면
또 이제 이 갑자기 밀려온 것에 대한 당혹감은 있지만 사실 이제 이 시기에 또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것들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가장 그 문화정책 현장, 공연예술 정책에서 특히 공익극장은 대체 뭐 하는 데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폐쇄로 일관했죠. 방역구칙은 민간소극장이 꾸준히 공연을 올리면서 만든 것이고, 사실 극장은 안전한 공간입니다라는 캠페인은 민간소극장들이 한 것이지, 공익극장이 한게 아닙니다. 네, 좀그 점들이 제대로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 국립극장 뭐 하는 데인가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주요 미션과 사업을 봤습니다. 국립극장은 뭐, 그냥 좋은 공연 만들어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데다. 국립극단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네. 여기, 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은 아예 미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상으로. 공개되어서 우리가 왜이 극장을 운영하는지, 우리는 이 극장의 운영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미션 자체를 공개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아주 평범한 수준의 네티즌 검색력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사례를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일하게 폐쇄업체 운영계획도 지적하셨지만,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작극장이나 대관극장이라는 점에서 민간 제작의 불안정 요인을 줄인다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멈추지 않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그렇게 안 닦고 운영했어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불안정성이 굉장히 컸어요. 신춘문예 단막 공연은 개막 직전 전날인가? 그날 아침인가? 뭐 그렇게 취소되었습니다. 내가 감염 파고가 요동칠 때마다 공연 회차를 축소한다든가, 뭐, 날짜를 줄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협의 거의 압박이 계속 있었고요. 자체 제작 공연이 급작스럽게 공개상영 취소가 됐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방역을 이유로, 이제 이 부분은 좀 쉬운 일은 아니죠.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제 방역을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작품 연출에, 공간 연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 방역 강제 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협의 과정에서 책임 있는 대응이 있었는가라는 지적은 예술 아티스트들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했어라는 불만이 아니에요. 서로 책임 있게 이거 책임 있게 뭔가 협의하는 그런 어떤 테이블이 있었는가에 대한 현장의 지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를 이렇게 발대문에서 이제 그런 공연 운영 수칙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민간소극장에서 그런 그 운영 그리고 운영 테이블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었던 건 아니지만 성사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요. 뭐 감염병 전문가와 뭐 이런 것도 성사가 되지 못했고 어떤 운영 수칙 모두가 배포됐다고 하는데 그게 현장에서 실질적인 저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이미 방역 수칙이 문제가 아니라 극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여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극장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그 발제문은 이렇게 무슨 위원회들이 막 지원금 내렸 한 것만 쓰셨는데 제가 봤던 그 중에는 해외 이제 제가 기사를 못 찾았는데 해외 제작 극장에서는 이제 제작 파트들이 있잖아요 극장 안 아예 그러면서 이제 뭐 마스크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졌을 때 극장 의상 제작부에서 마스크를 제작해서 지역사회에 나눠준다던가 아니면 지역 극장에서 극장 레지던시 공간을 확진자 치료 공간으로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극장이 공연을 올려서 파는 데만이 아니라 이 공간이 공공적인 공간이다라는 거를 이 팬데믹 위기에서 더 도리어 더 각인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죠, 선생님. 5분만 더 써도 될까요? 지금 끝내야 되나요? 약간 더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네.
아, 그럼 제목이라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관객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제가 지금 계속 민간 소비자가 계속 운영 비싸 이 얘기 떠들고 있는데, 그거는 아티스트들만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니라, 곡장을 열면 뭐 합니까? 관객이 안 찾는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물론 이거는 무슨 수치적으로 객관적인 수치로 영향력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매출액이라고 할 만한. 하지만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찾아왔던 관객들은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연에서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SNS 문화예술 키워드 분석했는데 뉴스 레거시 뉴스는 떨어졌는데 관객들이 직접 제 정보를 발산하는 SNS에서는 문화예술 키워드 정보량이 그렇게 팬데믹이라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첫 페이지만 읽을 때 앞에서 이미 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블랙리스트 미투 팬데믹까지 예술계는 최근 큰 어려움과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으로 예술 정책의 그 자율성이 제한되었지만 제도 개선에서는 사실 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기재부, 문화부, 예술위 등 산하 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재정 수직적 위계 구조에서 예술위는 전달 체계 발단에서 정책의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번에 위기 재난 대응에서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뭔가 자원을 동원해서 구제해줘야 될 구제민들처럼 그렇게 대상화되어 있죠. 하지만 제가 방역수칙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 이유가, 예술인들이 그냥, 굶주려서 지원만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없이 움직여가고 만들어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탑다운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텀업의 그런 예술가들이 직접 정책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블랙리스트 미투 그리고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그러한 현장에 밀착된 정책 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표까지 마치고 이제 토론자분들 모셔서 토론자분들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아르코 국제예술 공동기금 총괄기획자로 계시는 김정현 선생님이 발언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까요? 네. 네, 이제 오늘 먼저 인사를 드리자면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년, 2021년 국제예술 공동기금의 총괄 기획자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쇼케이스가 열려서 사전 회의에 참석을 못했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코로나 시대,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아트앤테크 사업,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엄청난 수혜를 입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토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수혜 속에서 실제 저희가 미디어나 기술 기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나 기획자들한테 엄청난 이제 뭐 보조금과 지원 사업들이 나왔지만 실제 그 수혜자가 누구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맡았던 사업이 원래 2019년에 한국과 싱가포르 문화예술위원회가 같이 이제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였는데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6월에 잡혀있던 사업이 11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국제예술 교류 활동이 전면적으로 다 중단되었고요. 그래서 저 국제예술 공동기금 사업도 결국 아트앤테크를 중심으로 이제 국제 교류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를 실험하고 그러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발표를 제가 잘 들었는데 이제 그 코로나 발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예술과 기술의 협력 사업은 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있었고요. 근데 뭐 국내에서 또 지난 1년 반 정도 이제 시간 동안 그런 여러 가지 사업과 그다음에 지원금을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기반 예술계의 어려움이 사실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한학영 선생님께서 발제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두 포인트는
아텐테크 사업 지원에 있어서 네트워킹하고 교육 지원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기술 기반 예술, 디지털 예술, 그 다음에 미디어 아트, 이 예술을 하는 경우가 온라인으로 쉽게 이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거는 잘못 이해되고 있는 거고,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고 모든 것이 디지털 예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또 디지털이나 기술 기반 예술을 한다고 그게 온라인으로 쉽게 이전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냥 갑자기 융복합, 갑자기 미디어 아트, 디지털 이쪽으로 지원이 됐지만 실제 그것을 코로나 시대에 수행하는 것은 쉬운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끝난 아르코 사업에 앞서서 2020년 11월에 국제 오픈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이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 11월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예술가들은 작년 3월에 코로나 발발 이후로 7, 8개월 동안 단한 번도 전시를, 저희는 저희 거의 다 시각 예술가들인데 7, 8개월 동안 전시를 단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11월에 오프라인으로 전시를 합니다라고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모두 다, 이번 기회에 전시를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전시를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치만 현장에 올수 없는 예술가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많은 장비를 갖다 놓고 기술자를 구현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아트를 위한 환경을 구현하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비용들이 다 이런 인프라를 까는데 비용이 이제 지원이 되었고, 실제로 예술가들에게 사례비로 돌아간 거는 굉장히 미약한,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했던 사업도 이제 국제예술 공동기금 아텐테크를 통해서 국제교류 하는 사업인데, 역시 그 지원 사업의 대략 3분의 2 정도는 모두 기술 전문가, 장비, 시스템 구현, 이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술가들이 그러한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창작 활동도 할수 있을 있고 그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얻었지만, 과연 이 사업에서 수혜자가 누구인가를 모든 지금 이 아텐테크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최근에 어떤 예술가 같은 경우는 아르코 사업에서 아텐테크로 7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결과 발표를 위한 사업 이제 전시에서 장비만 3분의 1을 장비, 7천만 원 중에 3분의 1이 넘는 비용을 장비 대여비에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리고 기술자한테 갔고, 그 다음에 뭐 홍보비 좀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도와준 인건비, 뭐 이러고 나니까 결국은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었을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 작품을 해야 되는 그런 아텐테크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요자가 누구일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예술가일까? 혹은 기술자들일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이 뭐, 그래서 이제 예술과 기술 협력 분야에서 수년간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팬데믹을 통해서 피부에 느껴져요. 수요랑, 그러니까 디지털 예술이나 디지털이나 기술 기반 예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했고, 그거에 대한 기획도 굉장히 급증을 해서, 이 연말을 지금 사업을 이제 다 종료하는 시기가 되니까 온 곳에서 다 기술 기반, 디지털 예술, 뭐 미디어 아트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서, 뭐 일견 주변에서 페인팅을 한다거나 그냥 이러한 그 아날로그 예전 그 전통적인 방식의 전시를 하시는 분들은, 나도 미디어 해야 되나요? 나도 NFT 해야 되나요? 할 정도로 이쪽에 굉장히 지원이 많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오늘 이잘 짧은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 혹은 뭐 위드 코로나 시대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텐테크에 대한 지원이 더 급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예술, 이런 지원이 이제 국가에서 이런 아트앤테크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술가들은 기술자한테 의존을 또 해야 되는데, 요즘 그런 테크 업체에서 예술 작품을 안 받아, 예술 쪽의 기술 개발을 안 받아주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 귀찮고 돈은 없다. 근데
또 수요가 너무 많아지고 나니까 이들의 인건비나 이들의 기술 개발 비용은 또그 사이에 너무너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고 비용이 많이 나오면 날수록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원이 많아질수록 기술 개발 비용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또뭐 게다가 요즘 뭐 현란하게 뭐 자본이 엄청 투자돼가지고 보여지는 그런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그 몰입형 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지털 예술하고 기술 개발 예술과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기대치는 자꾸 높아지고 실제 기술을 이용해서 예술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 사이에는 괴리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제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다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정리를 해서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트테크가 비대면 시대 혹은 미래 예술 활동의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예술 분야하고 똑같이 역시 모든 것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트앤테크라 하더라도 저희도 뭐 땅, 저기 공간이 필요하고 스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뭐 여러 가지 전시나 혹은 쇼케이스나 공연을 위한 환경들이 다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트앤테크에 대한 그냥 맹목적인 지원이 아니라 좀 전문성을 지닌 기관을 통해서 합리적인 과정에 기반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경험을 통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뭐 아트앤테크 사업이라는 게 협업 없이 완성될 수 없는 예술 활동이라는 점에서 결과물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 다른 사업들처럼 결과물이 탁탁 만들어져 가지고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물의 산출보다는 과정이나 실험을 통해서 그런 그 과정의 의미와 가치를 좀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현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 통해서 31분이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고요. 댓글이 간간이 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럭키님이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이 좀더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후 단계 저희 토론자분들하고 종합 토론 진행할 때좀더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극단 사계탐사 대표로 계시는 박혜선 연출님 발언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와 개인을 탐사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극단 사계탐사 연출가 박혜선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연출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2020년 1월 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면서 공공기관과 사단체 등에서 연출을 하면서 공연 취소, 연기, 온라인 송출, 녹화, 라이브 공연 등을 병행하면서 지난 2년을 보냈습니다.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 예술인으로 아마 제가 토론자로 지목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년에 팬데믹 상황에서 작업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정리한 생각들과 앞서 발표하신 두 발제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를 간략하게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의 예술의 순위는 과연 몇 순위일까요? 예술은 위기 상황에서 항상 맨 마지막 순위였습니다. 문체부와 공공문화예술기관은 생명이 위험한데 예술 향유가 웬 말이냐면서 질병관리청의 지시를 따르기에 급급했고, 예술단체나 예술가들을 궁휼의 대상으로만 처리해서 소액의 지원금으로 임시 방편적인 대응만 해왔습니다. 이런 지원조차도 정책 기준 없이 집행되어서 많은 이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이런 사항은 앞서 발제하신 김소연 선생님의 발제에서도 충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술은 생명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앞서 한학영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많은 해외 언론들과 해외 유명 인사들이 많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이자 미학자인 테오도어 아도르는 예술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앞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영감을 주고 타인을 이해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비교와 차별 속에서 고립된 우울감이 사회 전면에 깔려있는 이 시기야말로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 위로받고 공감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생명만큼이나 소중하고 지속, 유지, 보존, 발전되어야 합니다. 무대가 영상물을 만드는 스튜디오로 전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공공문화예술 공간은 셧다운을 지속해왔습니다. 올해 21년에는 언제 셧다운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공연의 현장성과 라이브함을 유지하기보다는 기록을 앞세우고 온라인화하는 데 급급한 추이를 보이고 있었죠. 앞서 방금 토론자로서 말씀하신 김정은 선생님이 아트앤테크의 문제점과 수혜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대 예술의 온라인화는 기술 개발을 위한 컨텐츠일 뿐입니다. 무대 예술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예술입니다. 현장성과 라이브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무대 공연 예술로서의 가치를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로 선별된 장면을 찍어서 온라인으로 만들어진 공연물은 팬데믹 시대를 맞아 만들어진 2차 혹은 3차 컨텐츠로 개발된 것일 뿐이지 무대 공연 예술은 아닙니다. 무대 공연 예술이라 함은 그 현장성, 그 시간, 공간과 시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관객이 스스로 자기의 눈으로 선택한 순간의 장면을 포착해서 그것을 날 것으로 보고 감상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대 공연 예술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된 장면을 찍어서 온라인화하고 녹화해서 그것을 송출하고 방송하는 것은 무대 공연 예술과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화예술 지원기관에서는 온라인 극장이나 아니면은 뭐 공연 녹화 영상이 무대 공연 예술을 대체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연 영상 온라인 상영은 무대 예술이 아니라 또 다른 콘텐츠임을 모두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김소연 선생님의 발제에서도 온라인 유저가 현장 예술의 관객으로 이어지는 건 한계가 있고 그 범위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무대 예술을 기억하게 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하는 홍보성의 온라인 상영이나 아니면 온라인 녹화나 이런 것과 극장으로 실질적으로 극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것을 지원기관에서는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대 공연 예술은 관객이 필요합니다. 관객과 함께하는 현장 예술이 절실합니다. 문체부를 비롯한 문화예술 지원기관에서는 극장이 더 이상 온라인 공연 영상물을 촬영하는 장소가 아닌 정말 라이브 예술을 하는 곳임을 널리 알리고 또 그 안전성 또한 널리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술단체와 예술가는 지속적인 긍휼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무대 공연 예술은 뉴딜이라는 명목하에 사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예술의 기초가 되는 무대 공연 예술의 대체 무대 공연 예술이 대체 컨텐츠에 의해서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큰 관심과 응원 그리고 후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기고 그 무대의 안전성과 현장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토론자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숨엔터테인먼트 유수은 대표님 발언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수은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되게 어렵고 늘 뭘 하면 잘 못한다 그러니까 칭찬 좀 먼저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작년에는 이제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하거나 또는 발주에 쓴 축제나 공연 행사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밀리니까 결국은 계약을 못하게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불만과 손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늦긴 했지만 대응해서 이런 부분들의 계약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지침이나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올해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잘 되신 것 같은데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주체들에서는 그 사업을 이제 공모를 준비하는 것 자체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모가 되고 나서 이 계약을 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계약이 안 됐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공연장 얘기들을 이제 계속 아까부터 하셨었는데 사실은 공연장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이제 보유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문화 기반 시설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이런 부분들이 이런 재난 시에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작년에는 그냥 상황이 있어서 거의 닫아놓고 있었고 올해는 사실은 뭐 많이 열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활발하게 열어야 하는지 같은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로드맵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 같은 문제지만 공연장이 아까 처음에 발제하실 때 국립하고 또 국공립 공연장들이 뭐 셧다운이 안 되고 열렸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은 이른바 대중음악이나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공연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공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컨트롤타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어떤 상황들이 생겼을 때들이 있었어요. 최근 10년 동안에.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늘 추경 예산에 문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되면 늘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늘 뭐 이것도 넣었다 저것도 넣었다 이런 과정들이 지난해 10년 동안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로드맵을 갖고 있는 컨트롤타워. 그게 뭐 문체부일 수도 있고 문체부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문화는 어떻게, 문화예술은 어떻게 풀어나가겠다,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컨트롤타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조금 더 논의되고 생각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토론자분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도남국악당 총괄실장으로 계시는 최민호 PD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도남국악당 기획운영실장 최민호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예술 지원 정책 방향 토론에 참석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현재 예술, 예술가, 예술단체는 수많은 위기와 위협 속에 놓여 있다는 생각으로 토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두 분의 발제자께서 현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진단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발제문에 대한 의견보다는 제가 경험한 것과 제가 위치한 상황을 토대로 정책 방향의 의견을 드리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에서 국악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국악 전문 공연장입니다. 창덕궁 앞에 위치해 있고요. 공공예술시설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인데 작년 2020년 1월 31일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한 고지를 서울시로부터 받고 20년 2월 25일 시립 공공기관 휴관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연초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공연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공연이 취소되는 상황이 확대되어가자 그 예술가나 예술 단체들의 이제 불안의 목소리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공연장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또 서울시와 빠르게 협의를 통해 우리 공연장이 가진 목적과 성격에 맞게 사업을 전환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연장은 국악 활성화, 앞에 말씀드린 국악 활성화와 그 물리적 공간인 공연장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예술가들이 버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 온라인 공연 송출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10주간 29개 공연을 온라인 라이브 송출한 것이었고요. 온라인 콘서트 링크였습니다. 작은 공간에서의 작은 사례지만 그 공공예술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즉 예산이 있는 곳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설의 운영 목적에 맞는 일이라고 해서 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라이브 스트리밍을 월수금 매주 하다 보니까 그 영화 있죠. 그 나는 전설이다의 재난방송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예술가 서로가 관객들 서로가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은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우리 동료들이 아직 있다는 것들이 힘이 되는 어떤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주 작은 갈증을 해소하는 정말 물한컵의 작은 뭐 미약한 사업이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해서 충분한 사례비를 지급하지 못했고요. 예술가보다는 예술 단체 사업을 이제 우선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예술가 단체와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상황에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메울 수 있는 빈틈을 메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초기 상황이 좀 지나고 나니까 다양한 이제 공공기관들이 스트리밍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초기에 또 다른 공공시설과 함께 뭐 즉 예산을 함께 모아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참여했던 공연팀 중에는 해외 축제 초청을 받았는데 이제 참여하지 못하니까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영상을 보내주면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저희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고요. 뭐 해외 문화 홍보원이나 뭐 이런 곳들에서 예술 단체가 원해서 또는 문화원에서 요청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콘텐츠들을 공유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통해서 가지게 된 생각은 어쨌든 위기 상황에는 많은 공공기관, 제가 이제 공공기관을 이야기하는 거는 위기 상황에서 사실 마지막 부류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기관들이 또다시 협력을 해서 위기를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 코로나라는 시기는 뭐 작은 파도가 아니기 때문에 뗏목 10개가 넘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뗏목 10개를 만들 수 있는 목재로 큰 배를 하나를 만들어서 함께 넘어가야 되는 큰 위기였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정책 방향과 하나의 기준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공동사업이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론 코로나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좀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가 그런 건 아닌데 저희 공연장과 이제 공동사업으로 하면 좋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가끔 이제 지원기관에서 그 콘텐츠는 지원을 받은 사업이니 단독사업으로 해야 된다, 공동사업은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 공동 사업을 하는 것이 그 사업의 고유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 아닌데 저희가 하는 것이 중복이라는 기준을 앞세워서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예술 활동이 100의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A에서 20, B에서 30 정도의 지원과 후원으로 이루어진다면 아직은 100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요. 혹시나 A에서 100, B에서 100이 지원이 투여된다고 해도 그 예술 활동의 결과물의 목표를 200으로 높여서 그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만들어냈을 때는 이제 완성도를 높이고 리스크를 감소하고 또 확산을 좀 증대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정책적으로 명확성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기를 조금 기대를 하는데요. 뭐 그 코로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어떤 공공재 재단이나 주체들이 그 생계 지원이나 이런 긴급 지원 사업들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 기본적으로 뭐 이제 한국 예술인 복지 재단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그 예술인의 안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구축을 해주시고 나머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예술창작과 정책개발 등에 대한 어떤 고유목적 사업을 조금 더 명확하게 나눠서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이후에 우리가 위기 상황과 그 또 예술계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 참 혼란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 김소연 편집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공공시설 휴관이 그 가장 먼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그냥 핑계를 댄다라고 하면은 공공시설 휴관이 코로나 위협에 대한 어떤 사회적 환기의 목적이 조금 있었다라고 한다면 처음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 위기 상황에서 공공시설들이 마지막에 어떤 예술가들의 보루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희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토론자분 모셔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연극마을 대표로 계시는 이당근 배우님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앞서 발제 주신 두 분과 그다음 토론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마 이 자리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지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고자 아마 저도 이 자리에 그 참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푸른 연극마을의 그 극단 단체의 대표, 공동대표로 있고요. 또 제가 극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극장 민간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 한 2년 정도의 과정이 지난 세월 30여 년의 과정만큼이나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거를 사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술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다양한 예술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서 서울에 그 대응하는 시간보다 지역으로 내려오는 시간들이 훨씬 더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인지하는 데도 좀 오래 걸렸고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도 하기 전에 이미 어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었고 또 그러다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정보도 없이 공연장이라든지 공연 준비되어 있던 공연들이 막히게 되고 공연장 폐쇄라는 뭐 이런 부분까지 해서 2019년 상반기 하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광주 예술인들 또는 단체들이 코로나 사각지대에 노출된 상황에서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거기에는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의
특별한 어떤 대응책을 뭐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 지침이라든지 예술복지재단이라든지 문체부의 정부 방침에 의한 거의 그 대응을 저희 민간 단체라든지 공공기관에 거의 내려주는 상황으로 시행을 해서 저희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거의 1년을 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마찬가지로 어느덧 이제 12월이 됐는데 뭔가를 준비하고 1년의 과정을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역에서는 훨씬 더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까지 가면서 지역의 이제 확산을 줄이기 위한 뭐 지자체 방역 수칙이라든지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된 상황에서도 지역의 그 바이러스 환자 확진자들이 좀 더 감소한 바람에 저희들 공연 환경이 조금 더 원상 회복되는 듯 하면서 다시 또 계속 막히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술가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계속 힘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의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에 어떠한 지경에 지금 처해 있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이제 그 계기점이 됐던 것 같아서 문화재단과 또 광주시의 그런 노고와 그다음 지역 예술가들의 위험에 놓여있는 사각지대를 구제하고 또 위험 상황에 대한 그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주문화재단의 이제 지역 광주형 복지, 광주형 정책들을 만들어보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더 어려웠던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저희들은 항상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그 관습대로 관행대로 위험에 노출된 채 활동을 해왔었던 건데요. 저희 이제 광주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라는 거 그래서 긴급 지원 정책을 논의한다든지 뭐 두 번째 코로나 피해 긴급 지원금을 내려준다든지 이거는 작년에 그 정부 방침이라든지 문체부 방침에 그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었고요. 올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기반으로 해서 그렇다면 광주 예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복지정책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깊이 논의 있는 그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현장을 중심으로 한 무슨 전문가라는 이름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서 오랫동안 작업해오고 예술 창작 활동을 해왔던 다양한 장르의 그 전문 현장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TF를 구성을 해서 예술인들 실태조사 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논의 과정을 거쳤고 지난주에 저희가 결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이제 정책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포럼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앞으로 계속 그 포럼을 위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잘 안 넘겨지네요. 다음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술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네 가지 분야로 이제 좀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가 예술인 창작 환경에 관련한 질문에서 예술 활동이 가장 필요한 공간은 창작 연습 공간이라든지 발표 공간이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응답을 해주셨고 두 번째가 예술인의 그러면 생활복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술활동의 어려움의 가장 큰 것이 바로 수입의 불안정이고 경제적인 궁핍한 생활이고 창제적 공간의 불편함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들이 자생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필요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부족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역예술 정책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뭐 실현 전시 출간 등의 기회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예술 공연 전시 공간이 부족했다라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러다 보니 저희들의 복지라든지 인권 권리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술 정책에 있어서 예술인 의사 반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 또한 필요하다라는 게 설문지의 응답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꼽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다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광주형 문화예술 정책과 복지의 필요성을 이번 코로나 시대에 정말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느끼고 또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말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모든 대답에 그 본뜻은 속뜻은 예술가의 복지라든지 생활 뭐 환경이라든지 자생력 증진은 결국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술 창작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책으로 그 삼고자 했던 게 예술인 창작 환경에 있어서는 민간 공연장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유휴 공간 그러니까 각 시도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도시재생사업, 마을사업이라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좀 조성해서 연습실이라든지 창작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 또 기업과 예술단체 메세나 매칭 사업을 좀 더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술인의 생활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급 광주형 예술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소득 기준에 따른 예술 활동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안정적인 활동을 가능하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술인 우대 정기 적금 금리 지원을 해서 예술인들이 그런 그 미래에 대한 그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술인의 자생력 증진에 있어서는 예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정보라든지 홍보라든지 뭐 어떤 모든 상황들을 같이 공유하자. 그리고 광주 예술인 기금을 조성해보자. 그다음에 예술인 네트워크를 지원해보자라는 거고요. 이러한 모든 것에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는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했을 때 뭐 예술인 감사제도라든지 권익지원센터를 설립해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번 위드 코로나 2년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시작해서 위드 코로나 2년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문화예술 정책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부각됐고 거기에는 서울 중심이 아닌 지역 각 지역에 맞는 그 시스템과 또 실태 조사에 따른 그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이번 그 포럼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다음 장은 그래서 이제 그 저의 이제 마지막 결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사례라든지 발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100% 공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결국에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을 하고 어떤 것을 복지를 만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서울 중심의 이야기 상황들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지역 색깔들이 있거든요. 예술의 색깔도 있고 예술 지역민의 색깔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정책이라든지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그 김소연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처럼 저는 민간 예술가, 민간 예술 단체 그리고 민간 공연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방향이 좀 더 고민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기초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면서 모든 예술들의 장르가 같이 연결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간 공연장이 사라지는 것은 결국에는 예술 단체가 사라지는 거고 개인 예술가가 사라지면 결국에는 남는 것은 공공기관밖에 없는데 공공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도 예술가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 개인 예술가들이에요. 개인 예술 단체고 그렇지만은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단체나 예술가들은 그 권리라든지 복지에 대해 해당되는 매뉴얼 위기상 매뉴얼로 인해서 안정적인 지금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걸맞는 민간예술가에 대한 민간예술 단체 공연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향이 고려돼서 같이 병행하는 그러한 예술 지원 정책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 토론자분들 발언을 쭉 이어서 들어봤고요. 이전에 이제 발제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중간중간에 의견을 주신 부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준비해 주신 내용들이 저희 위드 코로나 시대 예술 지원 정책 방향 세션에 맞는 현상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를 해주셔서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종합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한 31분 정도 시청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유튜브에 채미환 님이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저희 종합토론 때 이 관련해서 좀 말씀 들어보고 나눌 수 있는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그 어느 분부터 좀 더 말씀 토론자분들 중에 그 시간이 좀 부족하셨거나 그 내용 중에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 더 하고 싶었던 내용 있으신 분들 있으면 의견 주시면 말씀 듣겠습니다. 아, 김소연 선생님 지금 손을 드셨네요. 네,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셔서 아시지만 엄청 버벅거리면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못 보여드리는 하나 있어서 이 화면을 좀 공유하고 싶지. 이제 뭐냐면 6월 3일에 작년에 박양호 장관이 영국 그 올리버 다우 영국 디지털 문화미디어 체육부 장관하고 화상회의 하던 장면, 그걸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뿌렸죠. 그때 왜 이게 화제가 되었냐면 로이드 웨버가 유일하게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 동안 오페라 유령이 오르지 않는 밤이 없었는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오페라 유령이 오른다 이제 뭐 이러면서 한국은 극장 영동인데 웨스트엔드나 브로드웨이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러면서 막 기사도 나오고 막 이럴 때인데 그때 이제 박영호 장관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거리두기를 어떻게 하라던가 막 이제 이런 거를 막 또 사진을 찍어서 막 배포를 해서 사실 현장에서는 엄청 빈정상이하고 긴축을 사기도 했죠. 문체부가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극장 닫아놓는 거 말고는. 제가 자꾸 좀 뭔가 약간, 막 이렇게 분노스러워 하는 것처럼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방역정책의 부재가 굉장히 문제가 커요. 심각해요. 저는 그래도 어쨌건 우리 모두 다 위기에서 열심히 해서 큰 상황, 그러니까 큰 어떤 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정말 공무원분들 흔적도 갈아넣고 예술가들도 갈아넣으면서 지금 이 상황을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방역정책 부재가 갖고 있는 혼란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 슬라이드를 제대로 못 넘겨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말씀 없어서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아시죠? 그 이제 뭐냐면 프로그램이나 선정 절차 없이 이렇게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래서 젊은 아티스트들의 플랫폼인데 이게 이제 워낙은 뭐 여러 곳을 다녔지만 작년까지 문화비축기지에서 공연이 되다가 올해 되게 새로운 시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밀집되지 마라, 집중하지 마라, 막 이렇게 되니까. 공간을 상계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공간에서 축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또 델타 변이가 막 난리가 날 때였거든요. 근데 어쨌건 또 뭐 그러면서 뭐 방역 지침이 나오지만 항상 방역 지침이라는 건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해석의 과정 모든 법규나 규정을 해석을 하게 마련인데 이제 그러면서 아무튼 그 준비 해석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축제가 이미 개막한 다음에 갑자기 마포구청에서 제재를 때린 거예요. 너네 당장 여기. 뭐냐면 극장으로 등록된 공간 아닌 데서 뭐 모여서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되게 우리가 그동안 예술이 지원 사업에도 뭐 새로운 장소에 발견 다원 예술하면서 장소성 막 하고 극장을 벗어나서 빨리 막 생활 속으로 가봐 막 이랬던 그렇게 찾았던 공간들이 다 뭐냐면 이 코로나 시기에는 위험시설이 돼버리면서 막 그 공간 어떤 거는 취소하고 옮기고 뭐 온라인 전환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티스트 어떤 이제 몇몇 아티스트가
프린즈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까 프린즈가 피해 보상을 해라는 식의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저는 이게 바로 사실 이제 뭐 공공극장 같으면 공공 재원으로 취소시켜 버리고 대관료 주면 되지만 여기 민간 축제여서 사실 그 취소하는 건 쉽지 않고 또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뭐 주최 측이 어떤 더 좋은 어떤 대처를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방역 정책 없이 그냥 질병청 지침을 계속 그냥 쏟아내는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이 혼란이 이런 식의 그 현장 안에서의 갈등으로까지 번진다는 거죠. 전 좀 우리가 다 힘드니까 다 힘든데 열심히 그냥 잘 넘어가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방역 정책 없다는 것이 이렇게 내부에 불필요한 안 그래도 힘들어서 갈아놓으면서 이 시기를 건너가는데 현장 안에서 예술가들끼리 서로 갈등하게 만든 이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이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서 이 사례는 꼭 좀 같이 공유했으면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의견 주실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사실은 그 코로나가 작년에 발발하고 나서 각종 이 정책 관련된 포럼들이 계속 이어졌었고 저도 이제 몇 군데 참여를 계속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제 예술가들의 피해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몇 번 불려 다니다 그 다음에 좀 안 나가게 됐는데 오늘 사실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든 좀 저희가 담아낼 수 있는 기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면서 좀 말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수은 대표님 손 들어주셨는데요. 그건 저 잠깐만요. 그런 아까 지금 김수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은 굉장히 무수한 사례, 작년부터 올해까지 뭐 엄청 많을 텐데요. 그런 사례들을 그 문화예술위원회 TF팀 같은 곳에서는 다 이렇게 조사하시고 분류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들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TF 운영 상황에 대한 질문이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꼭 TF팀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도 이런 게 없지 않았어요. 얘네는 메르스도 있었고 이제 공연 예술계나 이런 부분에서 타격을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어쨌든 예전에 태풍도 있었고 뭐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간간이 뭐를 못하게 하는 과정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대응이나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게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을 가지고 이게 딱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고 당연히 다 모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작년에는 무조건 문을 닫는 걸로 능사를 해서 전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그게 능사가 아니니까 일단 열기는 열되 이제 가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음악의 차원에 대중음악 하는 분들은 공연장으로 허락받은 곳에서만 공연할 수 있는 거예요. 공연장이 아닌 공연장으로 허락을 받지 않은 곳에서는 공연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막 공연들이 계속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또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뭐 예술가의 권리든 복지든 지원을 받는 분야들도 있지만 문화예술위원회 안에 안 들어와 있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들도 되게 많고 예를 들어서 지원을 딴 곳에 받고 있긴 하지만 뭐 여기 안에 안 들어와 있는 만화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실용 무용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문화예술계는 굉장히 확장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서로 협력해서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피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한다 또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의 한 건 2년에 가까운 사례들을 수집해서 그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닥쳤을 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차곡차곡 누군가는 이걸 쌓아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 단위도 지금 현재 없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제안을 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그게 문체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연구 토론 뭐 회사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발표하게 하는 또는 이렇게 실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 와중에 이제 유튜브에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 대중음악 공연에는 제한이 있고 비교적 소규모 공연은 개최가 가능하는 등 같은 분야 내에서도 구분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선이 바람직한지 혹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내용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질문 드립니다. 혹시 유순 대표님 더 말씀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그 사실은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겪어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일단 이거를 막아야 되는 쪽은 굉장히 방어적이고 수세적입니다. 그리고 되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관료적입니다. 무슨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으니까 필요하면 문을 닫거나 정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더 중점을 두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단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조금 좀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과 내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더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예술위원회가 장르별로 되어 있는 차원인 건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문화예술의 상황과 내용들을 보면 맞지 않는 지점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어쨌든 컨트롤 타워할 수 있는 그게 문화예술위원회가 확대가 되든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기관들하고 유사시에도 늘 이걸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선행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 아주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공연을 하거나 또는 야외 공연 같은 거 되게 못하겠거든요. 모여 있는 데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정책을 만드는 단위에 물어봐도 이게 방역정책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그때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많이 흘러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그런 불공정성이나 불균형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단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이단금 대표님도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이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서 극단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극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도 받고 있고, 그 자체적인 기획을 통해서 공연을 또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정부 방침에 의해서 말 그대로 공연 당일날 어제 리허설까지 끝내놓고 아침에 그 통보를 받아요. 그 공연 중지하라라고. 공연장에 뭐 출입 금지한다라는 그런 횟수가 굉장히 잦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황당한 시기를 거쳤고 이제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작년에는 그런 그 대체 없이 뭐 매뉴얼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없이 그냥 정부 지침이라든지 방침에 의해서 일방적인 공고라든지 그 지시 사항만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광주 같은 경우에 이제 예술가들이 이제 활동이 지방이다 보니까 뭐 지역 행사라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취소되다 보니까 거의 다 전멸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비단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극단 얘기도 하지만 저희를 비롯해서 저희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취약하고 또 개인 예술가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직격탄을 맞을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기적인 그때그때 일시적인 어떤 그 해결책으로만은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우리는 이미 다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각 지역에서 정책들을 그다음에 연구 과제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위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는 방식들을 문화예술위하고 그 정부하고 또 문체부하고 지역하고의 연계를 계속 가져가면서 각자의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색깔들과 그 지역에서 나눌 수 있는 그 것들은 같이 또 공유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또는 저희들이 원하는 어떤 모든 일들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미래로 향하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좀 진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극장 안에서 공연이 취소됐다 할지라도 외부에서는 공연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외부 공간, 공원이라든지 거리에서 할 수 없을까라고 저희들도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거리하고 공원은 결국에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지자체 구 소유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방침을 당연히 정부 지침이라든지 받다 보니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거리에 한 명도 안 다녀도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프린지라든지 야외 공연이라든지 정말 너무 답답하게 너무 공연을 못하면서 예술가들은 지쳐가고 예술가들이 지쳐가면서 생활력이라든지 그런 생활 자금들이 그 개인한테 주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다른 직업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에 광주 같은 경우는 예술가 수가 많이 줄었어요. 특히 이제 젊은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그런 경제적인 측면을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다시 공연을 한다 할지라도 배우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술인 복지, 그다음에 뭐 그 지원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역의 색깔에 맞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좋은 것들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그 토론되고 논의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박혜선 연출님 손 들어주셨는데 의견 듣겠습니다. 아, 네. 방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사실 이렇게 지자체나 아니면 기관마다 그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의 강도나 이 승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되고 어떤 곳은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하드하게 관리를 하는가에 비하면 어떤 곳은 또 조금 더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아까 한학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아르코는 대학로 예술극장은 그래도 60% 이상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른 공공극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셧다운을 했고 극장뿐만 아니라 극장으로 등록돼 있지 않지만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예를 들어서 청남예술청 같은 공간들 그런 공간들은 다 셧다운이 돼서 거기서 어떠한 서로의 단합을 위해서 예술가들의 단합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활성화되는 그런 모임을 가져보자라고 기획했던 것들이 많이 무산되고 다른 장소로 옮겨지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다 취소되거나 이런 상황들을 여러 번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뿐만 아니고 뭐 서울시 그다음에 각 지자체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 있는 지역 문화재단 쪽에서 이 공통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연 문화가 대면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질병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리고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사실은 뉴노멀은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요. 노멀하지 않기 때문에. 예, 새로운 노멀의 지표를 형성을 하시려면 이 나라 전체에서 어느 정도 적정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뭐 아무리 지자체 우선의 선택권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그래서 오히려 지역적인 이 기준의 다름 때문에 오히려 전염병이 더
퍼지게 되는 상황을 사실은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겪었었잖아요. 어느 지역은 24시간 다 유흥업소가 다 되는 바람에 거기서 갑자기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확진자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평준화된 어떠한 기준점들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들의 마련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하경 연구원님도 그 말씀하신 와중에 손 들어주셨는데요.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앞선 그 패널분들이 말씀 주신 내용에 아주 200% 공감을 하는 지점이고요. 특히 어떤 정부나 앞서 발제도 말씀드린 정부, 또 기관, 또 현장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계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역이 유기적으로 이제 좀 그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좀 마련돼야 될 시급성에 대해서 이번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당금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급성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좀 그 앞서서 더 그 토론에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어떤 그 위기 대응 매뉴얼 같은 얘기들이 이제 말씀 주셨 는데요. 사실 제가 그 이제 해외 사례니까 너무 멀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그런 다양한 실험 실증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막연히 그냥 위험하니까 오지 말아라 안 된다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1,500명씩 그 대형 스타디움에 몰아놓고 같이 그것도 그냥 몰아놓은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 실험에 참여하겠다고 적극 이제 지원을 해서 참여를 한 모집단으로 대상을 했던 것들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해봤을 때 전파력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들 다 실증을 해보고 잘 안전수칙을 지켰을 때 위험하지 않다라는 결론까지 도출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런 환기 시스템을 이제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이제 후속 대응들이 이제 논의가 됐다는 점에서 좀 국내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해외 사례에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볼 만한 지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올해 그 8월에 문체부에서 중대규모 공연장 매뉴얼과 또 소규모 공연장 매뉴얼 두 가지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좀 오늘 그 토론을 들으면서 저도 좀 의아했던 지점들이 이런 매뉴얼, 그 팬데믹에 대한 공연장 매뉴얼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시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여기에서 오는 격차들을 좀 많이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좀 같이 좀 머리를 모아서 해결책과 또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해서 좀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모신 발표자분들뿐 아니라 줌에 참여하신 다른 참여자분들도 채팅이나 Q&A 기능 통해서 의견 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들기 기능을 통해서 발언 기회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아직 손을 들고 계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사실 작년부터 꾸준히 이야기가 되어 오던 뭐 컨트롤 타워 얘기도 나왔고 매뉴얼 그리고 로드맵 그리고 이 위기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실은 이야기가 되어졌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종식될 것인가에 좀 더 집중해서 정부에서 바라봤던 것 때문에 대응이 오히려 좀 더 미약했던 부분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는 장기적인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해서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하는 지점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 주신 걸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할 수 있게끔 오늘의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살아있는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와중에 계속 추상적인 대화들만 오고 가는 것 같아 아쉽다라는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장하고의 어떤 이 거리감 그리고 이렇게 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시간의 이 세션 운영으로 토론을 가지고는 정말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당금 대표님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네, 저도 사실은 이거 이제 그 토론자로 제안받았을 때 정책 지원, 예술 지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나와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광주 사례를 들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해 온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례라든지 피해라든지 그 부분들은 2년에 걸쳐서 너무 많은 얘기들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방법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구제할 것이냐, 지원할 것이냐, 복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저도 실제적으로 조금 듣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서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뭐 정책 과정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큰 이야기여가지고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준비가 되었던 부분은 그 한학영 연구원님 발제의 그 리뷰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향후 이제 대응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현장에 좀 밀접하게 전달될 수 있는 공유 방식의 문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말씀 주신 내용 가지고 좀 더 준비를 해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제 차원에서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말씀 주신 내용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유튜브에 또 댓글로 질문을 주셨는데 거의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실질적인 예술 지원 방법의 하나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그 의견 주실 분이 계실까요? 예술인 고용보험. 네, 유수은 대표님 손 들어주셨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섹션 따로 있지 않나요? 여기서 다룰 게 아니고 사실은 양해를 구해서 예술인 고용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대토론의 섹션이 다른 게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거기 오셔서 좀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지점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턴가 우리 저 문화예술위원회나 우리나라 문화예술 정책이나 지원에서 융복합 또는 기술하고의 융합 뭐 이런 부분들로 지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저 토론에 참여하신 분이 얘기해서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비용이 예술가들한테는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앞으로의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도 봐도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많이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언제 한번 문화예술위원회 차원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문화비평가의 맥론 같은 사람은 기술이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미 80년대에. 기술이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기술을 구현하는 것과 예술가와 이런 부분들을 막 구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구별되어지고 있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들이 계속 디지털이나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융복합의 예술들을 많이 할 때 어디까지를 예술의 범위로 넣어서 어디까지를 같이 협력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 정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게 필요하고 확장되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니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 부분들이 더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라의 정책에 문화 정책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고 가늠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좀 제대로 토론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위드 코로나에서 예술 정책을 할 때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시고 발제해 주시고 토론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줌 웨비나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진행한 영상은 1월 중에 이제 다시 보기가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3월 중에는 이 자료집이 사후 자료집으로 제작이 돼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 그 아르코 데토론의 남은 세션들이 계속되거든요. 저희가 오늘 세 번째 세션이어서 12월 20일까지는 격일간 진행이 됩니다. 12월 13일, 15일, 17일, 20일 이렇게 지속적으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니까요. 지속적으로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웨비나 마치면서 참여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